아유 참. 아, 너무 웃기다. 6844님, 제가 필리핀 파병 갔을 때 형식 씨가 군입대 프로그램에서 오셨었는데 제가 차 운전을 해드렸습니다. 야, 여기까지? 노래 흥얼거리시는데 가수는 역시 가수네 하고 생각했어요. 진짜 다르더라고요. 아, 가수들 노래 흥얼거리는 안녕하세요. 거 나는 바이브레이션 형식 넣어서 씨가 노래하는 거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. 에이, 형 씨가 오늘 한번 하자. 아 갑자기요? 아 이런 그냥 해요? 예, 인생은 원래 갑작스러운 거예요. 예. 네, 여기 그 군대 차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운전병 출신이니까 운전하고 있을게요. 붕. 옆에서 그냥 흥얼거려 주세요. 자, 뭐 좋아하는 노래 흥얼거리시면 돼요. 예. 진하겠습니다. 옆에 차고 계시고 문소리 씨. 오늘 같은 밤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라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도 된다면 두렵지 않다면 너처럼 네 여기까지 아... 다르다 가수들은 달라 야 박형식 씨 제가 알던 형식이가 아니에요 아, 네. 나 잘 아, 지금 딴 사람 보는 줄 알았어. 노래 잘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오늘도 또 다른 느낌이에요. 아, 네. 음원은 발표 안 하세요? 아, 어, 네 아직까지는 네. 솔로라도 빨리 하나 내고 어떻게 좀 해봐요. 노래 이렇게 잘하는데 그죠? 정말 구입력 있네. 예. 어떠셨어요, 네. 문소리 씨? 압도적이에요. 압도. 압도 아니 아까 그거 압도. 제 건 어땠어요? 네 조금 그랬 그냥 압이 찼어요 아니면 압도적이었어요 아니 뮤지컬도 네. 하시잖아요 우리 박경식 씨가 무대에서도 아, 네, 장난 아니고 네. 뮤지컬 보신 분들이 박경식 씨 무대에서 이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래요 네. 뮤지컬 넘버 좀 들을 수 있을까요? 아 넘버 네 노래 나온 김에 한번 갑시다 네, 저희 어디, 배심원들도 다 같이 보러 가셨어요 네. 어떤 작품을?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가볼까요? 그러면 노래하시는 거를 보셨네요. 그런데 그 무대에서 하는 것과 지금 바로 옆에서 아, 다른 느낌이죠. 이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과 또 다르네요. 그치. 거기는 1700석 극장이니까. 오, 큰 극장. 네, 굉장히 압도적이네요. 1700석을 압도했네요. 예, 예. 마음 상했나 봐. 예. 이제 여기는 객석으로 보면 한 70명 정도 앉아있지만 그 뒤에 이분들이 대표로 그 뒤에 지금 거의 뭐 몇백만 명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넘버 한번 들어봅시다. 네. 아니 목도 안 풀고 뭐 그냥 그냥 해. 예. 파이팅.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이뤄지는 그림자 영원히 해는 뜨지 않아 세상을 덮는 어둠 세상의 종말 그 끝에 서 있다 예 대박스